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20년 6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아주 보기 드문 독특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버스 한 대가 헬리콥터에 매달려서 숲속에서 구출되는 모습이었죠. 버스는 데날리 국립공원에 있는 보호지역에 놓여 있었는데 6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추후에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기구했는데요. 버스의 정식 이름은 페어뱅크 버스 142번. 사실 이 버스는 그냥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꺼내게 된 이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버스와 인연이 깊은 한 남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퍼 맥켄들리스. 아버지는 나사 연구원 출신의 사업가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는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내 육상팀 주장을 할 만큼 운동신경도 좋았죠. 동시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할 만큼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결국 크리스토퍼는 조지아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어떤 탄탄대로를 걷는 20대 청년 같습니다. 돈 걱정해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인기도 좋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음악과 뭐 예술까지 빠지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이런 걸 완벽이라고 부르나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래 돌연 부모님과 대화를 단절하더니 얼마 후부턴 친구들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예전부터 입버릇처럼 난 알래스카에 갈 거다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사실 어떤 급작스러운 크리스토퍼의 행동 변화에는 남들이 미처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우연히 아버지가 어떤 여성과 깊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아무리 20살 성인이 되었다고 한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인데요. 그때부터 가족의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 속에 다툼은 계속되었고, 이런 불안함 속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부모님들은 아들에게까지 언어학대를 퍼부었고요. 그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겠죠. 결국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그는 1990년 5월 그간 알바로 모은 돈과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 다 합쳐서 2,800만 원을 빈민 구제단체에 기부했고 차를 몰고는 호련히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크리스토퍼의 유명한 실종기가 시작돼요. 1990년 여름이 끝나갈 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를 지나서 어느덧 사우스 다코타 어떤 외딴 숲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타고 왔던 차를 버렸고 수중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불태워버렸죠. 그리고는 자신의 원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 알렉산더 슈퍼트램프라는 정체를 자신에게 붙입니다. 도대체 무슨 심정인지 제가 좀 추려해보면 그 전까지 살던 어떤 유복한 삶을 모두 청산하고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거겠죠. 돈이 필요하면 뭐 농장이나 맥도날드에 가서 일을 짧게 해서 벌었고 히치하이킹을 통해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산 지 무려 2년이 지난 1992년 4월 사우스 다코타에서 시작된 히치하이킹으로 그는 4,830km를 이동했고요. 드디어 꿈꾸던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 도착하게 됐죠. 같은 해 4월 27일 그는 친구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I now walk into the wild. 난 이제 야생으로 들어간다 라는 다짐이었죠. 다음 날인 4월 28일 그는 하이킹을 하면서 알래스카 힐리라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가 본격적인 오지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입구 같은 곳이었어요. 이때 크리스토퍼를 직접 마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찰태워줬던 짐. 짐은 주변에서 전기 수리공을 하던 사람인데 딱 현지인이 봤을 때 크리스토퍼의 차림새는 너무도 부실합니다. 아니 오지를 가겠다는데 되게 얇고 작은 배낭을 메고 조잡한 장비에다가 식량은 또 어쩌고요. 무엇보다도 야생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너무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짐이 좀 더 장비 챙기고 식량도 갖추고 나서 가는 게 어떠냐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에 짐한테서 약간의 식량과 부츠 한 켤레를 얻고서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때 떠나가는 크리스토퍼를 보면서 짐은 어차피 야생여행 포기하고 곧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젊은이가 혼자 살아남기에 알래스카의 야생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짐의 차에서 내린 이후 크리스토퍼는 눈이 덮인 도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5km 정도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서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는 데날리 국립공원에 진입했죠. 그리고 나서는 뭐 사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처 없이 숲속을 헤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침 그러다 이 야생 속에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숲에 버스 한 대가 버려져 있는 겁니다. 페어뱅크스 버스 142번. 마침 여기가 짐을 풀기 딱이다 싶었고 본격적인 오지 생활을 여기로부터 시작해요. 버스가 자신에게는 뭐 안식처 같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매직버스라는 애칭을 붙여줬고 그날부터 야생의 모든 과정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 생활을 시작할 때 크리스토퍼 수중에는 쌀 조금과 엽총 한 자루, 그리고 평소에 잘 읽는 책과 간식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무엇보다도 식량을 마련하는 거겠죠. 그는 동물 사냥에 직접 나서게 되는데 이 노트에 따르면 어떤 동물들을 잡아왔는지조차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집이 작은 뭐 오리나 개구리, 생선, 토끼, 다람쥐가 타겟이었어요. 운이 좋아서 가끔씩 큰 동물을 잡기도 했지만 잡아온다고 한들 이 손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큰 동물은 자주 잡을 수조차 없다고 해요. 이런 육식 외에도 여기저기 야생식물이 널려 있었고 또 이게 좋은 식량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 그마저도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걸 예상 못했던 걸까요? 야생에 살든 도시에 살든 먹고 자는 게 생존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건 어린아이도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산 지 2개월 반이 흐르자 한계에 도달합니다. 식량은 뭐 없고 몸도 지쳐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아 이제 다 됐다 청산하자 결심하고 짐을 꾸려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펼쳐져요. 그가 숲에 들어왔을 때는 알래스카의 막바지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반이 지나고 보니까 여름이 찾아왔고 산에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수위가 높아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길 건너지 못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크리스토퍼는 결국 포기했고 다시 버스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부터는 진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알래스카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살아남기에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여름이 되면서 토지가 다 녹아버렸고 땅이 질척질척 진흙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푹푹 빠지니까 사냥이 너무도 힘들게 되죠. 물론 그래도 먹을 걸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을 헤집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체력이 여기에 소모됩니다. 사실 이때 크리스토퍼는 노트에 뭔가를 적을 여유 또는 희망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시기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래스카의 여름은 비교적 짧았습니다.
날씨가 금방 추워졌고 이제 바로 겨울을 대비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수개월간 제대로 먹지 못한 크리스토퍼는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집니다. 저 같으면 바로 다시 짐을 챙겨서 강을 건너갈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럴 힘조차 없었던 거죠. 배가 고파지니까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식물이나 열매를 그냥 다 따먹었고요. 그렇게 배만 채우다가 결국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독성이 아주 강한 열매를 먹게 되고 옮겨 누워버리죠. 야생에 버려져 있는 이 버스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아있는 노트에 따르면 그래도 크리스토퍼는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의 마지막 처절한 생존 본능이겠죠. 겨우 몸을 일으켜서 식량을 찾으러 나갔고 또 그걸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사냥을 나갔을 때 누군가 이 버스를 발견해서 자기를 구조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메모를 남겨두게 되는데요. SOS,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상을 입었고 죽어가고 있고 여길 빠져나가기에 몸이 너무도 약해졌습니다. 저는 고립되어 있고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전 음식 구하러 근처에 나갔습니다. 저녁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8월의 어느 날. 그렇게 간절히 누군가가 구해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졌고 그의 노트엔 죽음을 직감한 듯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죠. 전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 신의 가호가 있기를. 죽음 직전에 쓴 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덤덤하고 해맑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의 마지막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야생 생존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던 9월 6일 숲속을 헤매던 한 사냥꾼 무리가 페어뱅크 버스 142번을 우연히 찾아냅니다. 안을 살펴보니 침낭에 둘둘 쌓인 채 이미 숨이 끊어진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이게 사망한 지 20일 만이었고 실종 전체로 봤을 땐 113일 만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고작 30kg. 얼마나 굶주렸는지 감이 오시나요? 성인 남자가 30kg. 어쩌면 그는 정신 또한 온전치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크리스토퍼의 가족들은 아들이 사라진 이후 실종신고를 하고 또 거액의 돈을 들여서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죠. 하지만 뭐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아예 작정하고 야생으로 떠난 사람을 찾아 헤매기에 미국은 너무도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가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온 후 부모님은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아들의 죽음을 추모하게 되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또한 어쩌면 유복한 가정이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번 더 여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여동생 캐린 맥캔들리스가 2014년 자서전을 통해서 오빠가 보인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부모의 학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부모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오빠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생으로 가진 않았을 거다라는 비난이었죠. 일각에서는 동생이 돈을 벌려고 자서전에 너무 과장을 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쨌든 이 가족 전체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24살 금수저, 엘리트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미국 청년. 알래스카 그 야생의 초입에서 실종된 지 113일 만에 버스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이 전례 없는 스토리는 1993년 산악가이자 작가인 존 크라카우러에 의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자되면서 2007년 그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인투 더 와일드가 개봉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가 개봉하고 아주 기이한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남자가 머물렀던 이 매직 버스를 찾아 나서면서 알래스카 국립공원으로 모여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오는 여정이 너무도 험난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관광지처럼 찾아 나섰다가 죽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렇다 보니 결국 알래스카주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를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유명세를 탄 매직버스는 2020년 6월 헬리콥터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 남자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으시는 분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은 모두 고단합니다. 간혹 회피하기 쉽기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죠. 만약 내가 좀 더 돈이 많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구리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셨더라면 어쩌면 크리스토퍼의 삶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숨과 맞바꾼 야생에서의 113일. 그는 정말 자신을 억누르는 모든 억압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